적용이 되냐면 현 지금 중3 아이들부터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 이미 늦은 거예요. 예보크는 여러분의 꿈의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월 12일자 효자들 방송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나긴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윈터스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오전부터 저녁까지 수업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잠시 휴방을 하고 이제 오늘자로 효자들 방송을 새롭게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출연해주신 게스트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측에 저희 효자학원의 원장님이신 김신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효자학원 원장 김신영입니다. 아, 제가 이제 효자들의 이제 정규 게스트로 나오게 된 이유가 저희가 이제 다산에다가 다산 QEM 효자학원을 개원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저희 효자들 방송에서 다산 QEM 효자학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모시고 네. 이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다산 지역의 그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지 그런 이야기 이제 나눠보려고 이제 제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산 QEM 효자학원의 영어과 대표 강사로 다산고 1, 2학년과 강원고 1, 2학년 수업을 메인으로 맡고 계신 이상하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산 효자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이상하 강사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저희가 다산 QEM 효자학원이라고 다산고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산고에서 거리상으로 뭐 한 50m? 네. 예, 그 정도로 가장 가까운 지역에 다산고 그리고 이제 뭐 강원고등학생들을 위한 맞춤식 수업으로 그리고 다산중학교를 메인으로 해서 저희 기존에 저희 QEM학원 소속이었던 선생님들이 고등부 내신을 맡으시는 형태로 고등부 내신 쪽으로 투입이 돼서 좀 이따 잠시 후에 소개드리겠습니다만 영어과에는 조한나 선생님, 이상하 선생님, 네. 수학과에는 김성진 선생님, 김경태 선생님. 선생님 워낙 또 수업 잘하시는 네. 분들 유명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메인 선생님들을 모셔서 고등부 내신을 담당하고 있고 초중등부 같은 경우는 대치휴자학원에 정말 이 정도의 라인업은 더 이상 예, 찾기 어렵다 네. 어렵지 않을까 싶을 대표 정도로 대표 강사들 그럼요. 전부 네. 다 출강합니다. 그래서 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민성원 소장님과 함께 국어 D반을 운영하고 계시는 신보라 선생님 네. 그리고 저희 국어과 대표 강사이신 이미어 선생님이 금요일에 출강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최병철 저희 국어 수학과 과학 1타 선생님이시죠. 예, 원장님 예, 직강으로. 미래의 네. 원장님께서 지금 다산 중 다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수능 실력을 확실하게 올려주겠다. 네. 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지금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네. 뭐 최병철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는 전체 반이 다 개설이 되고 네. 아주 빠르게 입소문이 나고 있다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수업 듣는 친구들이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네. 저는 수학반이 아마 가장 먼저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네. 제가 지금 이제 초등부를 좀 모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초등부 학생들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나의 이벤트를 좀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대치동 민성원 연구소 효자학원 김신영 원장의 미니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네. 대상은 지금 초등, 중등, 고등학생 그래서 각 20분 동안만 한정해서 할 예정이고요. 선착순으로 매주 화요일 3시부터 5시까지 해서 미니 컨설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1599-8884 내선 2번으로 해서 하셔서 네. 전화 주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아니면 그냥 오셔서 줄 서셔서 그 다음에 저에게 이제 컨설팅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컨설팅 내용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민성원 연구소에서는 지능 개발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공부법 그리고 관리 컨설팅까지 다 진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컨설팅 노하우를 다 어머니들께 이제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설명해 주시면 드리면서 그리고 하면서 저희 학원 홍보도 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져보려고 하니까 어머니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 매주 화요일 날 진행되는 네, 네. 매주 프로그램으로? 화요일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네. 일단 한번 오시면 제가 정말 디테일하고 되게 퀄리티 있는 그런 컨설팅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일단은 무료입니다. 아, 무료인가요? 정말요? 네. 네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원생 모집을 위해서 하는 이벤트이니만큼 제가 이제 만약에 원생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곧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소식입니다. 아,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민성원 효자원이 왜 다산에다가 QEM과 함께 다산에다가 지점을 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28 입시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신이 원래는 4등급에서 내신 4% 1등급에서 지금 이제 10% 1등급으로 곧 바뀝니다.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면 현 지금 중3 아이들부터죠. 네. 그럼 그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아이들은 내신 4%가 아니라 10%가 이제 1등급을 받게 돼요. 그럼 지역에 있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내신 등급뿐만 아니라 수능 경쟁력이 없으면 대학의 실적이 굉장히 예전만큼 이렇게 보장받기는 힘든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산이든 도농이든 모든 지역에 있는 아이들 전부 다 이제 수능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입시에서의 그 경쟁력을 갖게 되는 그런 요소인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드리러 다산으로 출격을 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다산 QEM에서 이제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됐냐면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산고등학교 이제 그쪽에서 원래 이제 내신 관리를 잘 해주시던 선생님들이 다산고 그다음에 다운고 이렇게 대상으로 수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학과에서는 김성진 선생님 그리고 김경태 선생님 이렇게 나오셔서 수업을 하세요. 그렇죠? 제가 수업하시는 모습을 들어가서 이제 또 원장이니까 네. 어떻게 수업하시는지 또 보아야지 어머니들 상담할 때 이제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성진 선생님이랑 김경태 선생님 수업하는 걸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아이들 수업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수업을 그러니까 수학의 그 개념부터 탄탄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아이들의 그 눈빛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기초부터 다지는 학생들도 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실력 있는 아이들에게도 되게 딜리버리가 좋은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래서 믿고 맡기시면은 다산 고등학교의 내신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다산고 1학년 수학 같은 경우는 수준별로 3개 반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네. 이제 2학년 수업도 기존에 저희 QEM 학원에서 수업하던 친구들이 다산고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네. 김경태 선생님께서 작년에 다산고 전교 1등을 배출하는 또 이런 기염을 토하신 경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기존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다산 QEM 효자 학원에서 네. 김경태 선생님이 2학년 1학년 네. 2학년 한 개 반, 1학년 두 개 반. 네. 김성진 선생님도 1학년 한 개 반, 2학년 한 개 반. 네. 역시 2학년 친구들은 저희 본원에서 수업하던 아이들인데 한 명도 이탈 없이 그대로 네. 다 장소를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이들이 전원 다 선생님에 대한 수업에 대한 신뢰도가 두텁기 때문에 다 같이 저희 합류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수학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김경태 선생님과 김성진 선생님 수업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과 선생님이세요. 그렇죠? 조한나 선생님과 그리고 오늘 이상아 선생님. 네. 조한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도농 다산 중이랑 다산 고 이렇게 하신 거죠? 조한나 선생님. 조한나 선생님은 고1, 도농고 1학년, 다산고 1학년, 이렇게 두 개 반만 운영하고 계십니다. 도농고 1학년, 예, 다산고 1학년, 이렇게 두 개 반 운영을 하고 계시고, 네. 아이들이 이미 선생님이랑 라포가 되게 형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그 강약점을 잘 분석을 하시고, 그 아이들에 맞는 개별 그 숙제 월급 같은 그 월북도 되게 잘 정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굉장히 잘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예. 네, 조한나 선생님도 역시 퇴원율이 가장 낮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이다라고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본원에서 워낙 고등부 영어과는 그냥 QEM 학원 소속이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검증된 실력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학생들이 잘 케어하는 선생님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한나 선생님은 월수금반 이렇게
하고 계시고, 아, 이제 이상하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이상하 네. 선생님, 영어과 선생님이시고요. 화목반, 그리고 화목토반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 각각의 반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 네네. 일단 중3 영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3 영어 같은 경우에는 화목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산고1 영어라고 해서 다산고 1학년 학생들 내신 대비하는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수업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토요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산고 2학년 수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은 목요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수학, 그리고 영어, 그 다음에 마지막 국어 선생님이시네요. 네. 국어 선생님 설명. 아, 네. 국어과의 저희 이상진 선생님이라고요. 정말 뭐 목동에서 목동 사과나무학원 원장님이 적극 추천해 주신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표 원장님께서 아마 이상진 선생님 정말 기여도가 높을 선생님이다, 높은 선생님이다라고 소개해 주셔서 새롭게 스타트를 했는데 네. 뭐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아이들이 아직 많이 모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스타트 멤버는 구축이 됐습니다만 일단. 학생 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내신 대비 합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정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퀄리티 높은 선생님들과 소수 정예를 수업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아직 국어 때문에 고민 중이시다라고 하면 국어, 영어, 수학 전부 다 저희 QAM 효자학원 다산 지점에 문의를 주시면 이 지역내에 모실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들로 저희가 그 선생님들을 구성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수업 만족도나 수업 전달력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증드릴 수 있는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꼭 한번 아니면 청강을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청강 수업을 들어보고도 결정할 수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상진 선생님이랑 저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네. 일단은 등급이 높은 학생들,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강의도 가능하시지만 또 특화된 게 되게 국어 노베인 아이들을 3등급, 2등급 이렇게까지 올려보신 경험도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다산고 학생들 중에서 이제 국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손 놓고 계셨었던 그런 분들도 우리에게 연락 주시면은 확실하게 내신과 그리고 수능의 기초를 탄탄하게 닦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락주세요. 네. 저희가 그 도농 QEM 본원 같은 경우는 뭐 동아고 학생만 하더라도 200명이 넘고 그리고 이제 가운고도 지금 엄청 빠르게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고도 지금 4개 반으로 그 효자학원까지 합치면 5개 반으로 편성될 만큼 일단 지역 내에서 동아고, 와부고, 가운고는 학생도 가장 많고 1등급 및 전교 1등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원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산 지점으로 왔다라는 건 네. 내년 이맘때쯤에 방송을 할 때는 아마 정말 네. 다산고에서도 1등급을 가장 많이 내고 네. 다산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는 학원으로 소개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실 저희 이상하 선생님 이 잠시 후에 또 전체적인 네. 영어 학습 전략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민성원 연구소 이제 효자학원에서도 이제 출강하는 강사진 좀 짧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보라 선생님이시고요. 국어 초등 국어를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신보라 선생님께서 초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독해력을 확실하게 높여주실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초저학년 그리고 초고학년 이렇게 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민성원 연구소에서 이제 효자학원에서의 그 시그니처 수업이 하나 있어요. 네. 암기반. 네. 예. 내신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아이들이 안 되는 게 뭐죠? 암기죠. 예. 영어 공부할 때 애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단어 암기잖아요. 네. 암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암기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아이들이 공부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는 암기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산에 계시는 분들, 초등학교 정말 학년 관계없이 그냥 수능에서 필요한 모든 컨텐츠들을 암기 반에서 이렇게 노련해서 암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명 선생님, 수능 국어 파이널 강사가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블루 교재, 그 효자 블루 교재로 이제 아이들의 그 비문학 실력을 탄탄하게 빌드업 해 나갈 예정이거든요. 저희는 진짜로 되게 장기적으로 보고
대치동 효자 학원이 이제 다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2028 입시를 성과를 제대로 한번 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3 아이들 이하에서부터 탄탄하게 아이들을 정말 빌드업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해서 대입까지 해서 다산 지역에 정말 그 서울대 의대 여러 명 보내보자 하는 그런 빅픽처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출강을 하는 거니까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또 최병철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효자학원 대치동에서는 턴 수업으로 수학을 파이널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도 통합과학 안 되는 게 없으세요. 통합과학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G2화2에서 지금 수능 파이널 강의를 하고 계시는 그 분께서 지금 효자학원 그 다산 QEM 효자학원에 가셔서 지금 중등부 수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데리고 수능에 적합한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커리큘럼으로 또 진행을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지금 국어, 영어는 접니다.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성문 통합 기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런칭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수능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국어, 그리고 사회,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 요런 것들을 제가 예보크에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아이들을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요일 3시부터 5시까지 미니 컨설팅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셔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다산 QEM 네. 효자 학원에 와서 네.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을 한 번 더 예. 무슨 과목이 수강 가능한가요? 일단 국어 수요일 날 신보라 선생님의 국어반이 있고요. 저학년, 네. 고학년 이렇게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국어는 효자 국어로 수업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저희 효자 국어 예보크로 가시면 이제 저희 효자 국어 그 교재와 그리고 커리큘럼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국어 비문학 실력을 탄탄하게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암기반 이렇게 운영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국어 신보라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 날 국어 비문학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될 거고 그다음에 성문 통합 기반을 통해서 아이들의 암기력과 그다음에 아이들의 그 문법 능력 그리고 구문 해석 능력 요것들을 같이 신장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제가 이제 컨설턴트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을 1대1로 이제 컨설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을 매일매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면 예보크 사이트에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소장님의 수업을 하루에 한 개씩 듣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루 가랑비에 비젖는 게 정말 무서운 거라고 매일매일 하면 아이들 실력이 진짜 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매일매일 외워라는데 애들 정말 영어 단어 죽어도 안 외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외우는 아이와 외우지 않는 아이의 실력은 나중에 한 3개월 있으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듯이 비문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예보크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 성과가 지금 상당하거든요. 그걸 그대로 다산에서 해볼 생각입니다. 대상은 초등, 중등, 고등 전부 다예요. 그래서 네. 요거는 미니 컨설팅에서 제가 말씀을 그 1대1로 말씀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전화 주시고 저를 만나러 오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저희 시간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어과 이상진 선생님은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수업을 하시고 수학과 김경태 선생님 월수금 그리고 토요일 김성진 선생님 월수금 이렇게 수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어과 조한나 선생님 월수금 그리고 이상하 선생님 화목토 이렇게 출강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대치동 효자학원 선생님들은 최병철 선생님이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신보라 선생님이 수요일 국어 그리고 저는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출강을 하고요. 이미연 선생님 금요일에 출강 예정이십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오늘 모신 이상하 선생님의 수업 설명 한번 이제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QM 본원과 다산 QM 효자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상하 강사입니다. 저희 원장님도 한 번도 이제 본적 없는 멘트인데
제가 요즘 아이들한테 좀 밀고 있는 멘트가 있어요. 너의 성적은 이상하지 않아. 너의 성적은 이상하여야 해. 그럼 제가 이제 첫 수업 때 딱 이 멘트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좀 약간 웃긴데 웃을 수는 없고 예. 또 어떤 친구는 되게 웃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저 멘트처럼 아이들의 성적이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실제로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한 강사이고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를 전공했고 지금 이렇게 QEM과 다산 QEM 학원에서 다산 효자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중학교 3학년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1등급의 조건, 그리고 다산고 강원고 시험 유형, 그리고 저희 수업 특징과 후기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중3 영어 학습 전략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이 1등급을 받고 우리 아이가 갈 수도 있는 그런 다산고와 강원고 시험 유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중학교 3학년 영어 학습의 전략에 대해서 보시면서 아 우리 아이가 이런 능력치가 있어야 고등학교 내신을 대비하는데 무리가 없겠구나 이런 내용을 알아보시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입시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중3 아이, 그러니까 내 아이가 중3이에요. 그러면 중3 공부법만 알고 있으면은 정말 안 돼요. 이제 맞아. 그러니까 고1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고2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고3이 돼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입시 파이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고등학교 내신 그리고 요거를 다 전담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중3 아이들 어머니들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잘 해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그래서 먼저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시험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교 내신에서는 교과서 2과에서 많게끔은 3과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렇죠.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2과에서 3과가 기본이고요. 여기서 모의고사 지문이 학교별로 다르지만 10지문에서 뭐 40지문, 어떤 학교는 60지문까지 나온 학교가 있고요. 그렇죠. 또 학교별로 여기서 또 부교재가 추가가 그럼요. 되기도 하고 단어장 나가고 단어장이 추가가 되기도 네. 하고 외부 지문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외부 지문은 네. 그러니까 어떠한 그 노티스 없이 그냥 갑자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시험장에 갔더니 처음 보는 그쵸.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네. 풀라고 하는 그런 외부 지문이 이제 출제가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범위 양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휘입니다. 중등 내신은 교과서 속에 있는 어휘만 열심히 외우면 우리 아이가 시험장에 가서 모르는 단어는 사실은 없을 정도였지만 일단 고등학교 내신은 시험 범위가 방대한데 그쵸. 그 안에 있는 어휘를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암기한다고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그것도 단어들이 또 변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각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를 물론 시험 대비를 할 때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절대적인 어휘력 자체가 받쳐져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하나의 교과서에는 문법 포인트가 두 가지씩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시험 범위가 2과라고 한다면 네 가지의 문법 개념이 그렇죠. 있었죠. 네. 예를 들어 이번 시험에는 가주어, 진주어가 나옵니다. 뭐 네. 관계대명사의 개수주 용법이 나옵니다. 무슨 용법. 그럼 이런 게 되게 네네.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중학교 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그 in order to랑 이제 똑같이 목적 이런 거 나오면은 그것만 알면 됐었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고등학교를 가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나왔으면은 투부정사 전체를 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네, 공부의 양이 되게 방대한데 네.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문법 전체 이렇게 네. 나오니까 아이들이 문법을 그럼 언제 공부하고 있었어야 돼요? 중학교 때 네, 이미 중학교 이미 때 이미 몇 번 돌았어야 되는 거죠? 여러 번 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어머니들 이게 진짜 이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 번 돈 아이들이 고등 내신에서 1등급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계속 설명해 주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이가 이제 시험 대비를 할 때 네. 이번 시험에서는 가짜 주어, 진짜 주어가 나온다. 네. 우리 그거 관련된 문제를 여러 번 풀어 보자 하면 아이들이 풀다 보면 문법 포인트가 너무너무 눈에 잘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그 개념을 본질적으로 알지 않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문법은요.
독해 지문 내에서 문법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지문에는 수없이도 많은 어법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능형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리고 수능형 문법은 오히려 내신 문법에 비하면 쉽다고도 쉽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오는 패턴이 있으니까 뭐 수의 일치만 조금 네, 한다거나 네, 네, 이렇게 네. 하면 되는데 그렇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문법은 사실상 문법책 전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내용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본인이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독해 내용을 보자면 사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쉬워요. 우리가 뭐 잠깐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죠. 사실 뭐 그 영어 유치원 좀 나온 친구들한테는 네네. 유치원 때 배운 수준의 그 독해 맞아요. 수준이 나오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술술 읽히는 그런 내용인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네. 좀 당황스럽게 난이도가 뛰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한국어로 봐도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안 읽히지? 하는 글이 네. 이제 영어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고하는 능력이 받쳐져야만 읽을 수 있는 글들이 줄을 이루고요. 또 이제 서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포인트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한정된 범위 내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 번 암기하고 연습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지만 네.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 서술형은 진짜 모든 영역이 완벽하게 잘 대비가 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어휘도 되어야 되고 어법도 잘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어떤 문장이든 영작할 수 있는 그리고 문해력까지 받쳐줘야 되는 그런 서술형으로 이제 줄을 이루고 있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미리 대비시켜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를 네네 고등학교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 이미 늦은 거예요. 네, 고등학교 맞습니다. 내신 네네. 준비는 언제 하고 있었어야 되냐면 중학교 때 미리 하고 있었어야 돼요. 네네네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중학교 3학년, 1학년, 2학년 이 시기 때 그냥 중등 내신만 대비했다? 그럼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는 슬픈 현실이라고는 생각은 됩니다. 왜냐면 중학교 내신만 아이가 완벽하게 열심히 했으면 실제로 그게 이어져서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이 조금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미리 아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한 현실을 제가 화요일 3시부터 5시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네. 우리 남양주 쪽 학부모님들 상담을 제가 뭐 가장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한 명일 텐데 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네. 영어과에서도 단순히 그냥 중학교 성적에 만족을 하시고 고등과정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신에서 90점 이상 받는 아이들이 한 40% 된다라는 거를 어머니들께서 아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너도 나도 90점 이상인데 우리 아이가 90점 이상 나왔으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착각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 뭐 강조해 주신 것처럼 딱 정해진 시험 범위에서 요구하는 문법 두 종류 정도만 아이들이 숙지하고 시험을 보면 이거 누구나 너나 뭐 누구나 다 네네. 거의 뭐 100점 아니면 하나 틀린 정도 예. 네. 예. 모두가 다 A 등급을 받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체감적으로 아이들이 영어과에서 느끼는 그런 학습량으로 표현을 하자면 최소 5배 정도는 더 많은 예 그런 그렇죠. 학습량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중학교 때 이미 저는 고3 정도 난이도의 모의고사까지도 아이들이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을 갖춰놓는 것을 가장 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슬라이드를 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여기서 요거 펜을 좀 사용해 볼게요. 네. 아, 네. 여기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휘는 미리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휘는 중학교 때 미리 했었어야 돼요. 네. 수능 어휘까지 전부 다 여러 회독을 돌았어야 됐고 문법 요것도 그냥 공통사항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중학교 때 돌고 계속 돌고 있었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학 때 미리 예습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이랑 부교재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것만 내신 기간에 따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네. 독해력은 이것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서술형 이것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네. 암기력은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와 함께 암기반으로 신장을 네. 시켜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미리미리 했었으면은 고등학교 때 이거 내신 공부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냐라는 곡소리가 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해 나가는 방법 다시 한번 또 이제 이상한 선생님께서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휘 파트에서는 일단 중등 어휘는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돼요. 그럼요. 우리 친구들이 고급 어휘를 암기를 해놓고선 기본 단어를 몰라서 고등학교 내신에서 미끄러지는 경우를 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중등 어휘는 일단 탄탄하게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쵸. 고등 어휘는 최소 3회 독 정도는 해놓은 상태여야 그럼요.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을 이제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 배우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등 내신 문법을 잘하려면 자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법 배운 문법을 기반으로 문법 문제를 풀 때 포인트가 보여야 하고요. 그리고 그 문법이 해석으로 이어져야 되고 이제 또 영작까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을 정말 제대로 잘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 파트, 문법 파트에서는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수능형 어법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죠. 네. 그래서 어떤 게 어법상 틀린 건지를 골라야 되는데 사실은 이 1, 2, 3, 4, 5번이 다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이 파트에 가지고 문법을 풀죠. 문제를 풀죠. 그리고 우리가 문법책을 풀더라도 가짜 주어, 진짜 주어 개념을 배우고 그 관련된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문법책 전체가 다 포함된 내용의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려면 각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문법을 고등학교 올라가서 한다?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그 전에 이 작업을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숲과 나무를 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 그러니까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법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또 디테일도 있어야 되는데 네네. 어떤 아이들은 디테일만 있고 어떤 네. 아이들은 숨만 있고 그래서 요거를 잘 연결시켜주는 영어 강사가 정말 좋은 영어 강사인데 이상한 선생님 그런 거를 정말 잘 해주시는 선생님입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해석 파트, 독해 파트에 있어서도 미리 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럼요. 사실은 문법과 뭐 해석과 영작이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건 문법을 배워서 영어라는 언어의 문법이 이렇구나 배운 걸 기반으로 해석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배운 문법을 기반으로 실제로 영작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중학교 문장들을 본인이 직독직해를 할 수가 없다. 대충 아는 단어를 가지고 이 문장은 이런 내용이다 라고 접근했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해석으로 이어지는 직독직해 훈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관 능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럼요. 이거는 제가 이 다음에 문장을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인데요. 네. 일단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로 먼저 볼게요. 네. 근데 이걸 제가 딱 처음 본 순간 플라톤은 형상 또는 보편자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 완벽한 세계에 존재하는 진정한 실제라고 믿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네.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럼요. 근데 만약 우리 아이가 일단 어휘가 안 된다. 근데 어휘가 되더라도 해석이 뭔가 잘 안 된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절대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이 문장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있는 모의고사 지문을 제가 발췌한 건데요. 네. 한 문장이 일단 이렇게 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도 방금 것과 똑같이 그냥 막 읽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쉬어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지? 이 문장과 문장이 모여서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거꾸로 해석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앞에서 해석을 한다면 그런데 이런 의미들이 어떤 보편적이고 논리적인 일련의 원리들에서 유래하다기보다는 하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가야 되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이 문장을 이제 해석하는데 These meanings, however, are not derived from some universal logical set 이런 순서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막 뒤에서 뭐가 뭐뭐를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일단 이거는
본인이 해석을 완벽하게 해도 한 큐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꾸로 해석을 한다? 근데 또 중간에 쉬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R-shaped, 맨 밑에는 이걸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 어디를 해석하지?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단위로 이렇게 끊어가면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헤쳐나가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뒤에서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앞과 뒤가 만나면서 이제 미궁으로 빠지는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한 문장을 굉장히 여러 번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석해 그럼요. 나가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이런 훈련은 문법이 받쳐줘야 가능한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문장 자체는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음흠. 뭐 한 문장인데 뭐 이 정도면 우리가 평이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바로 어제 가온구 수업에서 네. 이 문장을 아이들이랑 같이 봤는데 아이들이 이거 다 해석할 정도의 실력은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릴라가 청력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청력이 우리가 음성 언어를 발달시킨 주된 이유였을 리가 없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릴라가 청력이 좋다. 우리도 좋다? 이게 뭔 말이죠? 사실 이게 말하는 건 뭐냐. 고릴라도 청력이 좋지만 우리처럼 언어를 구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언어를 지금 구사하는 게 청력 때문은 아니다. 이 말인데 이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 물론 있죠. 국어 실력이 없어서네요. 이걸 이해를 못하네요. 네네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아하. 네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비문학 독해를 해야 됩니다. 어머니들. 네네네. 네. 그리고 독서 진짜 많이 해요. 네, 그럼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어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를 저렇게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해도 저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네. 독해력의 문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언어의 그러니까 영어 itself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독해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독해력은 초등학교 네. 때부터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행간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은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키워주어야 됩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해석력이 받쳐지지가 않으면 그럼요. 이걸 보고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해석에서 일단 걸리거든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영어학습 로드맵을 한번 그려봤어요. 네.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휘를 양적인 측면에서 많이 외워둬야 돼요. 진짜 쏟아부어줘야 돼요. 네네네. 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뼈대를 학습을 해야 돼요. 영어라는 언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숲을 먼저 보는 그럼요. 연습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다음 이제 스텝 2는 여전히 영어 단어를 양으로 승부를 그쵸. 해야 돼요. 많이 외워줘야 돼요. 그냥 정말 네네. 쏟아 부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숲을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문법 세부 학습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영어 네. 그 보캡 책을 아이들 이제 좀 돌릴 때 애들 되게 약간 완벽주의 성향인 아이들이 딱 3일차까지밖에 하다가 못하고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애들을 그냥 네. 너무 완벽을 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0일치를 그냥 일단 한번 보고 네.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해주는 네.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퀀터티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거를 막 정확도 막 이러고 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하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다 못하고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 번 돌 수 있게끔 아이들을 독려해주는 게 되게 네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법 세부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문법 학습은 저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영작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파트들을 훈련을 하고 이제 스텝 3,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는 어휘를 좀 양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그럼요. 조금 이제 품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네, 이런 것도 네. 좀 이렇게 네.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네. 단어들이 혼동어인지 그렇죠. 예를 들어 뭐 attitude는 태도고요. 네. aptitude는 네. 적성이고요. 그렇죠. altitude는 고도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단어의 미묘한 뉘앙스 그럼요. 이런 것도 중학교 때부터 미리 고민해보면 독해라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수능 어법 중에 이제 문맥상 어휘를 맞춘 유형의 문제에서 compensate for이라는 단어와 prefer for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compensate for은요. compensate for A라고 한다면 A를 벌충하다, 보완하다, prepare for은 A를 준비하다. 그럼 이 둘이 단위어 관계인 거거든요.
A를 준비를 한다라는 건 A 쪽에 동의를 한다라는 거겠죠. 근데 compensate for A를 벌충한다, 보완한다라는 건 A 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뉘앙스 차이. 네, 네. 이런 사고도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하는 능력. 그다음에 이제는 유형별 접근법이 들어가주면 좋아요. 빈칸 그쵸.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순서 문제는 이런 유형인데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텝 4 단계로 이제 고등 내신을 한번 미리 살짝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아 실제로 내가 고등 내신 기간이 딱 시작됐다.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살짝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미리 살짝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럼 고등 내신에서는 이런 걸 다루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마스터해야겠구나. 내가 이런 태도로 수업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다산고1, 강원고1 학생들은 3월 딱 첫 번째 수업 때 내신 프리뷰 수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통 항상 모의고사 지문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 하나를 가지고 제가 실제 내신 때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연습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3부터 미리 연습을 해준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사실은 스텝 1, 2까지만 완벽하게 돼도 윈터 때 그러니까 3학년에서 1학년으로 올라가는 프리 윈터 윈터 때 이 스텝 3이랑 4가 이루어져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스텝 1, 2만이라도 완벽하게 적어도 1, 2까지만 네. 한 겨울방학까지만이라도 완성이 되어도 고등 내신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인데요.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기를 좀 탄탄히 다져야 되는 학생이고 지금 스텝 1, 2 요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습들을 하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영어 전체를 관통하는 큰 뼈대 안에서 그렇죠. 각 문법의 원리를 이해시켜 구문해서 영작으로 이어지게 한다. 사실 진짜 영어 실력을 만드는 그런 수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저의 시그니처 수업인데요. 네. 이제 이거는 제가 만든 제 책인데요. 네. 실제 출판을 한 책은 아니고요. 제가 학생들 수업을 할 때 쓰고 있는 자료인데 제가 계속 큰 뼈대 안에서 각 문법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일단 문법 첫 시간에 문법책 전체의 요약본을 먼저 말해주고 들어가요. 문법책 전체가 결국 말하는 게 무엇인지 전체 요약본, 그러니까 숲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자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제가 문장들을 이렇게 도표화시켜서 뭐가 뭐에 속해지는 개념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모든 문장을 제가 다 이렇게 해주지는 않지만 초반에 문장이 어디가 어디에 속해 있는 이런 그렇죠. 자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친구들은 직독직해도 잘할 수 있고요. 고등 내신형 문법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수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1등급을 받겠다 한다면 그 조건이 뭐가 되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실력이 받쳐져야 돼요. 어휘력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문장이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법 전체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문법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능력. 영어로 된 글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한 1등급 정도 나온다.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1, 2등급 정도 나온다. 그러면 1등급의 어떤 선행 조건이 완성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 된다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틀리라고 내는 시험이거든요. 그렇죠. 1등급은 4%만이 받을 수 있고 예. 학교 정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적게는 8명, 많게는 13명, 14명까지가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영어를 나쁘지 않게 하더라도 내 앞에 있는 20명이 너무 잘한다. 너무너무 잘한다. 그럼 그렇죠. 1등급 받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연도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요함까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력도 있어야 되고 집요함까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어떤 실전 태도가 중요하죠. 실수하지 않는 능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첨언을 드리자면 네네. 가온고등학교 전교 1등을 한 친구가 저희 학원 다니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선배들 2학년, 3학년 다 전교 1등이 저희 학원에 있는데 영어과 기준으로 네네. 그 친구들이 1학기도 100점을 받았고 그러니까 1학기 때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를 100점을 받았으면 당연히 지필에서 독보적인 1등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성적표를 보니까 동석차가 3명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칫 잘못해서 실수로 배점이 높은 문제를 틀려버리면 네. 그러면은 한 문제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등급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 그래서 네. 꼼꼼함까지도 아이들이 선생님 강조해 주신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 어휘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모든 언어의 씨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휘고 제가 아이들 방문 상담 왔을 때 딱 저는 다섯 개 단어만 물어보거든요. 뭐죠? 궁금해요. 그래서 다섯 개 단어 기초 단어들입니다. 뭐 그 뭐 네. 저희 그 선지에 나와 있는 다섯 개 단어들 뭐 abolish라든지 뭐 아니면은 아이들 뭐 몇몇 단어가 있어요. scarce랑 뭐 이렇게 단어 물어봤을 때 딱 세 개 맞추는 아이들은 모의고사 한 80점 정도 나오는 아이들. 그리고 다섯 개의 단어를 다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제가 친구들한테 2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몇 등급 나오니 몇 점대 나오니라고 물어보면 거의 95% 이상 해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학생들의 어휘 실력과 아이들의 그런 전체적인 모의고사 등급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부분을 네, 가장 예, 네.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수능을 대비할 때도 수능 그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능은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을 이해하고 이 지문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추론하고 순서를 고르고 이런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또한 기출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내신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각 학교의 내신 유형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학생들이 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긴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네. 선생님들을 이런 거를 잘 분석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네네. 이제 찾아가는 건데요. 다음 고 그럼 시험 유형이 어떤지 이제 선생님 네네.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상고 시험 유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다상고 시험 범위는 양이 적어요. 교과서 2가 들어가고요. 네. 모의고사 지문은 10개가 들어가요. 네네. 그러면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양이 굉장히 적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우리 아이가 아직 영어 기초가 탄탄하지 않다 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희소식이죠. 네네. 시험 범위가 너무 많으면 그거를 1회도 하는 것조차 굉장히 버거울 수 있는데 네. 이제 시험 범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해볼만하죠. 해볼만하죠. 네. 그렇지만 집요함과 성실로 어떻게 해볼만해요 지금? 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이 범위는 적지만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 문제 자체가 그냥 그 아이의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한다면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일단 범위가 적으면 그런 친구들한테는 희소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변형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은 다상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하나 다 대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거의 모든 문제가 약간씩 변형되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휘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평이에요. 그래서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단어 완벽하게 외우고 평소에 어휘력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 하는 정도라면 크게 어려운 정도가 없는 그런 네. 어휘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유형 자체, 객관식 유형은 일단 까다롭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일단 보기가 또 변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법이랑 서술형을 같이 엮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술형에서는 조건문 영작을 하는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을 사용해서 어떤 문장을 영작해라. 근데 이게 지문에 있는 그 문장을 영작해라가 아니고요. 그냥 영작을 하라는 거예요. 분사구문, 단어 변형이고, 여섯 단어로. 이런 거 요양문 영작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상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는 적기는 한데 문제 자체는 평이하다고는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걸 너가 꼼꼼히 공부를 했니 안 했니를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로 너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돼?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좀 꼼꼼히 봐볼 건데 일단 변형 부분에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제가 조금씩 조금씩 변형이 됐다고 했거든요. 네. 물론 변형이 많이 되는 학교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기는 해요. 근데 다 조금씩 조금씩 변형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것만 달달달달 간다. 그럼 일단 조금씩 조금씩 바뀐다는 게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As you may observe, they may irregular twists and turns in their flight가 You may see them, 너는 볼지도 몰라 그들이 make 하는 걸 irregular twists와 turns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형이 되고 있고요. 또 뒤도 보면 While we can frequently see this today in product reviews, but even subtler cues with the environment can signal trustworthiness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밑에 Well, today we can find this tendency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단어 자체를 엄청 어렵게 변형을 하거나
그리고 되게 어려운 구문을 사용해서 변형을 하진 않으나 변형이 조금씩 조금씩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변형된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어떤 문장을 보던 정확하게 빠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아이들이 뭐 요 정도 변형된 거 가지고 딱히 네. 겁을 먹거나 움츠러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는 26번 문제였죠. 그쵸. 되게 쉽게 푸는 문제였어요. 근데 내신에서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보기 자체가 긴 경우에 이 보기를 본인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또 관건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빠르게 해석은 하는데 약간 내용상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이렇게 좀 애매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산고는 이제 후자의 경우는 아니에요. 단 이제 이런 문장들을 본인이 빠르고 정확하게 일단 해석을 해야 풀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변형 포인트 그리고 이런 내용 위치를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 자체를 길러야 된다.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지금 다산고 내신 자체가. 네. 일단 네. 뭐 변형이 뭐 어마막지하게 되거나 그러지는 네.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어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험 대비가 들어가면 각 지문에는 어법 포인트를 알려줘요. 네. 근데 이제 어법 문제 자체가 예를 들어 아예 변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 지문에서는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가 쓰이지 않는 지문인데 이 지문을 이 문장을 그 밑에 있는 빨간색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관계부사 쓸 거야? 관계대명사 쓸 거야?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풀죠. 관계부사 그렇죠. 대명사 모르는 친구가 없겠죠. 네네.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근데 이제 없는 친구들은 풀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게 다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변형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저희 그 연구소나 이제 선생님들의 네. 그 기초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네.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에게 굉장히 네. 방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준비시켜 드릴 수 있다. 네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요 대화문은 있었던 대화문이 아니에요. 지문 시험범에 해당했던 내용을 이렇게 대화문으로 다시 재구성을 한 건데 여기에서 요 한국어를 영작을 하래요. 근데 이거는 슈드해브 PP를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풀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지문, 이 독해 지문에서 키워드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친구들이 풀 수가 있죠. 네네네. 저는 여기서 또 네. 하나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should하고 must를 같은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 네네. 이렇게 have pp 형태의 완료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should는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를 뜻하는 거고 must를 쓰게 되면 그때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라는 네네. 확실한 추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같은 의미로만 알고 있고 이렇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문법 문제가 너무 내기가 편한 게 그렇죠. 그냥 단어 하나만 바꿔주면 네. 되는 거잖아요. 네. 정말 고심해서 네. 낼 필요가 없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도 없고 그냥 가장 깔끔해요. 문법 맞아요, 문제가. 맞아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중학교 때 많이 트레이닝을 해주는 게 가장 네. 네, 핵심 네. 오늘 포인트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미리미리 대비를 네. 해두자. 네. 네. 그리고 이 다음 것도 비슷해요. 실제 본 지문에서는 분사구문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 분사구문을 사용해서 영작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다산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범위 내에 해당하는 내용을 너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 1등급 나올 수 있어야 시험은 아니기는 한 거죠. 문법이 조금 기틀이 좀 제대로 잡혀 있어야 할 필요성이 네, 굉장히 네, 보이네요. 네. 네. 네,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총 정리하자면 일단 변형 포인트를 봤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네. 문법 변형된 걸 봤을 때 문법 포인트 잡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상 난이도의 이런 서술형을 풀기 위해서는 평소에 각 문법을 정확히 알고 영작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런 조건문 영작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출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 대비를 할 때 분사구문에서 강조를 하시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요. 그럼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그쵸. 그 부분을 꼼꼼하게 지도를 하면 또 그 부분도 대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가온고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럼 가온고는 시험 유형이 어떻게 되냐. 일단 가온고도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교과서 두 과에 모의고사 지문이 10개 미만. 근데 이제 가온고는요 되게 웃긴 게 객관식 문제가 너무 쉬워요.
객관식에서 변형이 거의 없어요. 어휘도 편해요. 그러면 난이도로 네. 치면 다산고가 조금 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작년까지는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산 아니 근데 가운고의 서술형이 네. 좀 골칫거리예요. 아하. 네네. 그래서 가운고에 대해서 일단 총평 먼저 드리면 네. 객관식이 너무 쉬워요. 보통 대화문 같은 거는 고등학교 내신에서 다루지 않거든요. 네. 근데 대화문이 나오고요. 객관식 문제 중에 변형이 된 게 없어요. 다산고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변형이 됐거든요. 네. 근데 가운고는 그런 게 없어요. 그다음 근데 서술형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이게 이제 대치동 쪽 이제 기출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유형 중 하나인데 이 요양문. 요양문이 굉장히 골칫덩어리거든요. 요양문, 주제문, 빈칸을 그냥 영작을 하는 서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쉬운 객관식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네? 이런 대화문에 대화문에 이런 내용을 묻는 주제를 묻는 뭐 목표를 묻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내용과 네. 공학교 하신 문제 아닌가요? 네네네네. 네. 네. 그리고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근데 이 내용 일치 문장도 별로 어렵지 않고요. 네네. 문장이 짧아요. 네. 그리고 내용도 아리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보이는. 네네네. 그래서 객관식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공부한 네. 친구들은 저런 거 한 2초 만에 풀겠어요. 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어법상 틀린 것 변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법상 틀린 것도 틀린 하나만 변형을 해놓으면 난이도는 쉽죠. 중학교 시험 같네요, 요거는. 네네네.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 변형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need가 are required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 알고 있죠. remove가 disappear, avoid escape, put, cause 이런 거는. 근데 이렇게 변형이 되긴 했어요. 근데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답이 5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 지문에서는 risk였어요. 여기 오타가 났는데 R-I, escape, risk였는데 여기서는 advantage로 나왔잖아요. 사실 risk랑 advantage가 반이어 관계라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그쵸? 정말 이건 너무 기본 어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변형은 됐으나 문맥상 옳은 단어들을 만약에 모른다 하더라도 리스크 어드밴티지로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제 서술형이 어렵죠. 아하. 서술형이 다 이런 요지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요지. 그러니까 등급을 이걸로 나누겠다는 네, 마음이신 네, 거네요. 네, 네. 선생님께서. 요지 그리고 빈칸도 한국어가 전혀 제시가 안 돼요. 요지도 한국어가 제시가 안 되고 주제를 영작하는 것도 한국어가 제시가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아이들이 즉석에서 풀기 위해서는 어떤 게 대비가 돼야 되냐.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글의 중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친구들. 그렇죠. 습관적으로 파악하는 친구들.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는 건 이 글의 키워드를 파악을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많은 친구들한테 지문을 읽고 얘들아 이거 주제 한 문장으로 정리해봐. 한국어로 해. 해도 애들이 바로 못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거, 키워드를 파악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고요. 순발력 있게. 왜냐면 이 요양문이라던가 주제 영작이라던가 빈칸 영작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니까 네. 그 순발력도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법 능력.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단어를 모두 사용할 것, 단어를 변형할 것. 네. 네. 그럼 이것도 영작 능력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평소에 대비가 돼야 되는 그럼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운고 탑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처음 보는 어려운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푼 다음에 그 지문에 요양문, 주제문, 영작하는 걸 바로 연습했거든요. 네. 제가 평소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지문 내에서도 새로운 처음 보는 지문의 요양문도 바로바로 네. 쓸 수 있고 주제도 쓸 수 있는 친구들이 100% 맞출 수 있겠죠. 내신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또 다음 방송이 예약이 돼 있어서 네. 이제 네. 이상한 선생님의 수업 특징 이렇게 네. 넘어가서 네. 이제 정리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위권 친구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상위권 친구들은 뭘 목표로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양적 학습을 일단 해야 돼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럼요. 근데 상위권 학생들은 질적 학습이 중요하죠. 그럼요. 네네. 그 다음에 저의 수업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도를 일단 빠르게 나가요. 네. 왜냐면 아이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게 시험 일주일 전까지도 네. 진도를 나가는 게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진도를 일단 빠르게 나가고요. 반복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버스 타고 가다가도 집에서 누워있다가도 배운 개념들을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네네 복습 강의를 저는 따로 제공을 해주고요. 네네. 그 다음에 손필기 자료를 제공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장 공들여서 만드는 자료인데 이제 책인데 한 요 정도 크기로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갖고 다니기 좋은 밥 먹으면서도 볼 수 있게 미니북이네요. 미니북. 네네 미니북으로 제가 이렇게 제공을 해줄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학교 시험 유형과 똑같은 실전 모의고사 3회를 제가 굉장히 밤을 새서 공들여서 만들 거예요. 아 너무 좋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한번 풀 수 있도록 풀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의 모토는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했는데 정시까지 대비되게 하는 수업이 제 수업의 어떤 메리트 중 하나거든요. 아 너무 좋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냥 암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지문에서도 주제를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내신에서 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제 수업은 재밌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수업인데요. 이게 그냥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와서 엄청 많이 웃고 가요. 왜? 저도 봤어요. 네, 아이들이 진짜 그러니까 영어 수업 자체도 재미있어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이 없으면 그런 표정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직접 보고 느낀 바입니다. 네, 힘든 고등학교 생활에서 이렇게 성취감도 느끼고 재미있게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수업이 특징이고요. 수업 후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성적으로 증명하는 강사고요. 아, 너무 멋있죠. 네. 이번에 그 선생님께서 가온고는 현재 두 개 반으로 나눠서 한 20명 이상 수업하고 계신데 그쪽에도 우선 아이들이 많이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1등급 한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작년에 피정원 선생님 반에서 주말 반에서 한 6명 정도 나왔거든요. 올해 어떻게 기록을 깰 수 있으실까요? 전 뭐 7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명. 저희 강원고 탑반에 지금 12명의 학생이 있거든요. 12명 중에서 저는 일단 최소 5명은 저희 반에서 1등급 확보하고 있어요. 아, 12명 중에서 5명이나요? 정말요?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 B반 학생들이 들으면 또 서운할 수 있겠지만 B반에서도 엄청난 성적이 나올 수 있게끔 제가 그쵸. 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가온고는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온고 수업을 했을 때는 두세 명의 1등급으로 스타트했다라고 하면 올해로 저희가 가온고 시작한 지 5년 차가 넘었거든요. 4년 차, 5년 차 정도 돼서 아마 작년에 재작년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낸 만큼 그리고 다산고를 또 선생님이 맡으시잖아요. 다산고 1, 2학년을 다 수업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상하 선생님 정도의 퀄리티의 열정과 그리고 실력은 기본이고 열정과 아까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선생님을 보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 지역 내에서 다산고 이렇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 없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물론 어딘가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장 잘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산고를 메인으로 저희가 키워나갈 계획이니까 많은 문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중간고사에서부터 기말고사까지 이제 원생들 조금씩 모이면서 정말 1등급 저희가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티칭을 하시는 이상하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그러면 이상하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방송을 했고요. 다음 주는 신보라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초등부 국어는 어떻게 이제 저희가 빌드업 해나갈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나오실 거죠? 원정 선생님. 그럼요. 네, 그러면은 다음 화요일 날 1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